이곳은 SK 지오센트릭의 주관으로 열린 2021 대한민국 친환경 패키징 포럼 현장입니다. 지속가능한 순환경제를 위한 친환경 패키징을 주제로 100여 개의 민, 관, 학이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서 어떻게 가치를 높이고 재사용할 것인지 힘을 모으고자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폐플라스틱 이슈는 시간에 문제일지 언젠 가는 문제일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친환경 포럼이 이와 같은 교류의 장으로서 지속 발전하였으면 합니다. 각자가 추진 중인 사업, 솔루션, 연구개발 경과를 공유하고 토의하며 폐플라스틱 쓰레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포장재를 친환경으로 대체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고 하죠. 이번 포럼은 순환경제와 ESG 경영, 플라스틱 재활용 솔루션 등 총 6개 세션으로 진행됐는데요. SK 지오센트릭은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재활용 솔루션 세션을 주관해 카본 투 그린을 향해 중점 추진 중인 도시유전 프로젝트 기술과 사업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성을 가지고 순환경제를 구축 선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번 포럼에 함께한 참가 업체들의 소감도 안 들어볼 순 없겠죠? SK가 생각하고 있는 이 친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밸류체인에 있는 업체들이 모두 동참해야 된다는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고, 내년에도 역시 SK 지오센트릭 그리고 이노베이션과 함께 이마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포럼을 진행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국내 어떤 이 플라스틱 이런 산업에 있어서 순환경제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좀 리딩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친환경 패키징 생태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SK 지오센트릭. 패키징 산업에 ESG가 굳건히 자리 잡을 그날까지 SK 지오센트릭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